안녕하세요. 엠스톤 김영민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솔루션은 이제 현장에 동축으로 된 카메라들이 기존에 달려 있고, 뭐 동축 카메라라고 하면 뭐 AHD나 CVI, 그리고 TVI, HD SDI, EX SDI, 아날로그와 같은 동축 카메라들이 이렇게 현장에 달려 있고요. 그러한 카메라들을 이번에 이 ENM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DVR에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고, 이 우리 센터에 있는 우리 엠스톤 MVR과 같은 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노후된 동축 카메라들을 그대로 마치 비디오 서버처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 엠스톤 MVR에 연동이 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동축 카메라와 그 다음에 이제 그 DVR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엠스톤 MVR에 이 DVR이 연동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여기 이제 7번부터 여기 12번 카메라까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동축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. 보시면 설정에 카메라에 자세히 쪽에 들어가 보시면 요 카메라입니다.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여러가지 우리 프로토콜들이 있죠. 이 중에서 우리 그 3R DVR 이라는 프로토콜을 맞춰 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그 DVR에 대한 IP 주소를 입력을 하고, 이 우리 뭐 엠스톤 MVR에 연결할 때 이제 연결 및 입력수 검사를 입력하죠. 그러면 다른 카메라 등록할 때랑 다르게 이 DVR에 붙어 있는 이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.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서버처럼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등록을 할 때 보면 물려 있는 카메라들이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보시면 이제 다른 카메라들은 일반 IP 카메라를 붙여놓은 거고, 요 7번부터 12번까지는 그 우리 그 ENM 솔루션의 그 DVR을 통해서 들어온 영상이 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기존에 노후된 혹은 동축으로 된 카메라들이 있을 때 이 ENM 솔루션의 DVR을 통해서 우리 MVR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